옛날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. 근데 다른 음식은 상해버려요. 그래서 비상식량으로 가져간 게 엿이에요. 그러니까 엿은 1년을 두고 먹어도 상하지 않으니까.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엿을 먹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. 잘 붙잖아요. 시험을 볼 때 합격을 붙였다고 그러잖아요. 옛날에는 막 대학교 교문에다가 갱엿을 막 연탄불에 녹여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었죠. 그때는 시험 전날은 정말 엿이 불티나게 팔렸거든요. 수는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침착하게 준비한 대로 좋은 결과 얻으세요. 화이팅! 수험생 여러분들 준비한 거 잘 풀고 시험 붙어서 좋은 대학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예, 수험생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수능 열심히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화이팅! 우리 딸 내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열심히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열심히는 아니고 최선만 다해서 봐. 고생했어.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실수 안 하시고 긴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! 수험생 여러분, 코로나 때 공부하느라고 애 많이 썼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3년 동안 준비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. 하나 둘 셋 수능생 여러분 화이팅!